지난해 9월 MBC 경남은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 이른바 죽음의 보호시설로 전락했다는 보도를 한바 있는데요. 9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보호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현장을 서윤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낡은 철창 안에 유기견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바닥 곳곳에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인 수의사는 자신의 축사 옆에 보호시설을 지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온 유기견의 안락사 비율은 86.7%. 10마리 중 9마리가 죽어서야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보호시설로 불리던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를 9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고성군은 임시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 2살 사랑달래가 최근 새끼 3마리를 낳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순둥이는 쾌활함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오실 적에는 옴 때문에 상태가 영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치료한 결과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었고, 그 분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운영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고성군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어렵거나 다른 동물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안락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대상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직영 전 전국 최악이던 안락사 비율은 1.6%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전국 최하위 입양률은 40.8%까지 끌어올려 도내 1위로 올라섰습니다. SNS 등을 통해 새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최근 연예인 조승우 씨와 김나운 씨가 안락사 위기에 놓인 곰자와 너구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0%대 안락사 비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복복지군을 만들어가고. 보호소 운영 실태를 고발했던 동물애호단체는 고성군의 놀라운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몇 달, 뭐 거의 반년 좀 넘게 사이로 입양률은 전국 최고로 되고 정말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유기견 지옥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낸 고성군은 내년에 놀이터와 미용실을 갖춘 호텔형 동물보호 분양센터를 강항포 인근에 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